나돌이 10만 기념 일본 버튼을 받았습니다. 예고하겠습니다. 언박싱 해주세요. 아, 개봉이 아니라 언박싱이구나. 따라란다. 다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걸 받으려고 지금 아... 지금 땀 다 눈물 거야. 지금까지 출연해 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간 몇 날 며칠 밤을 세운 우리 멤버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받으니까 저는 기쁜 것도 기쁜 건데 약간 부담감이 더 커요. 골드 버튼 받으라고 또 이렇게 보내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나돌에서 FD 역할을 맡고 있는 한승목 PD입니다. 전 나돌 스태프였던 희빵입니다. 네, 저는 나돌에서 아시아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임진근입니다. 그게 뭐죠? 떨리네요. 저는 나돌의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막내 이진영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돌에서 편집을 맡고 있는 이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나돌에서 편집자 맡고 있는 이경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돌에서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나입니다. 되게 떨리네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초창기부터 쭉 함께 해온 PD 박수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돌 채널의 팀장. 아니 잠깐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경제 영상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박건욱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그라운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돌의 진행자 겸 대본을 맡고 있는 송윤정입니다. 일단 제일 처음 편집했었던 둘이 흔들흔들 쿵쿵쿵 신나는 아기 염소들.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이탈했다가 들어왔는데 크래비티 편집한 게 생각이 납니다. 정아! 여둘만 쭉 하다가 남돌 그 크래비티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연기만 하지 마라. 저는 이달소 그룹이 제일 분위기도 좋고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좋겠어. 사랑해. 우리 T1419 카이리 씨가 아이돌 그라운드 게임 할 때 저는 그날, 네, 그날 정말 제 폐가 뭐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웃어가지고. 그 지난 일요일에 제 아이스크림 먹었던 사람 누구냐? 아 진짜. 저는 노라조가 맨 처음 찍게 됐는데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나돌이 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어머니 아, 재밌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조빈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언니. 네. 아유, 반가워요, 네. 정말. 그래도 디타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확실히. 신놈 girls go fight, beat them all, be the one. 신놈 girls 할 수 있다. 남도라고 여도라고 촬영할 때 차이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 아이돌 분들이 오시면은 제 입이 반응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행동하는 아이돌이 세 개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포테시와 아이들하고요. H.O.T하고 신화를 보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바뀌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한여름에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찍었던 그런 힘든 기억들이. 네. 스튜디오를 공사하기 전에 무더위와 싸울 때 그때 했던 촬영들은 특히 여름에 했던 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GOT 촬영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유 한 번만 데리고 와주면은 진짜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우리 은우, 차은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인뮤지스 막 옛날
저는 개인적으로 NCT를 지원창민 씨 결혼하셨던데 결혼 축하드리고 여기 나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X같아? 아, BTS, 아이유, 네. GOD 다 나왔는데 가능하실까요? 하... 따라 나와 진짜. 그 아이돌들이 되게 그래도 귀엽고 상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가장 토끼가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표현해봤습니다. 연예인들 기사를 쓰다 보면 악플이 저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들도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부분이 그 코너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많이 사랑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정말 이걸 한 번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메일이 옵니다. 한 그룹당 뭐 300통? 많게는 뭐 1000통까지 오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일단 한번 1차적으로 걸은 다음에 전부 다 네이버 사다리를 탑니다. 네이버 사다리가 한 번에 24개인가 6개까지밖에 못 타요. 그거를 수백 번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혹자는 뭐 앞에 날짜 보낸 사람만 뽑는다 혹은 뭐 뒤에 날짜만 뽑는다 뭐 정성이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러시는데 정말 철저하게 랜덤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떠한 부정 행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사다리 돌리다가 하루가 끝나요. 여러분 이벤트 참여하시는데 많이 화를 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다 모두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팀을 맡은 지 지금 횟수로 3년째인데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솔직히 저도 고생을 했고 우리 팀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아마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땀이 들어갔다 눈물이 들어갔다 그것보다는 피가 들어간 겁니다. 골수가 들어간 거고 피가 들어간 거예요. 11만 구독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만도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받았어요. 제 기대치에 비해서. 그래서 너무 약간 부담도 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나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저희 나돌을 구독해주실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언젠가 한 번은 꼭 당첨되실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100만, 200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되게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되게 구독자님들께서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 느낌입니다. 저도 서포트 역할로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구독해주세요. 나돌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